자, 안녕하세요. 양신닭입니다. 오늘 새로 들어온 투구가 있습니다. 네. 하나에 18,000원씩이고요. 자, 크기는 이렇게. 네. 이렇게. 꽃도 아마 필것 같습니다. 이게, 토들토들 올라온 것이 꽃된지 어쩐지 꽃대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 내 생각에는 꽃대 같기도 하고, 네. 투구. 옆에 이게 툴툴 올라온 게 자구인지 투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올라, 꽃 같기도 하고, 많이 올라온 애들도 있긴 있는데요. 자, 투구는 하나에 18,000원씩입니다. 전에 주문 조금 들어와가지고, 주문 못하신 분들 다시 수입이 들어와서 올려봅니다. 뿌리 상태는 이렇게고, 금방 뿌리 내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물만 주지 마시고, 그냥 심어 놓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한두 가지만 먼저 올려드리고, 뒤에 또 영상,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얘는 수입 들어오는 건데요. 수입 들어온 애들은 뿌리가 없는 거 아시죠? 이렇게 뿌리가 없는 게 아니고, 뿌리가 있어요, 있기는. 심어 놓으면 금방 뿌리 내립니다. 네, 이렇게. 얘는 아르제이고요. 네, 군생입니다. 아르제 군생. 자, 12,000원입니다. 아르제는 정말 이쁘게 물들어 노랗게, 네, 분홍빛 깔나게,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굳혀져 있는 아이인데요. 자, 새로 들어온 핑크 라인입니다. 얘는 아주 작아요. 3두짜리인데요. 이쁘게 제가 사진을 물든 사진을 내 보낼 건데요. 정말 이뻐요. 얘도 수입 들어온 겁니다. 뿌리는 조금씩 있죠. 이렇게 이렇게 아주 작아요. 그래서 섬 사이즈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정도로. 네. 자, 아르제하고 핑크 라인은 10,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신닭입니다. 양신닭 오늘 다육이 또 올려볼게요. 네, 새로 들어온 다육이 있고요. 네, 전에 있던 다육이도 있으니까, 네, 골고루 올려볼게요. 자, 얘는, 메리그린? 네, 메리그린. 네, 작년에 이거 한두 짜리가 10,000원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저희 집에서. 자, 메리그린 10,000원씩에 판매합니다. 얘는, 8cm 분해가 있고요. 네, 이렇게 얼굴 많은 애들이 많아요. 네, 메리그린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수입 작년에 처음으로 수입 들어오네요. 자, 에스메랄다 갑니다. 에스메랄다 10,000원씩입니다. 한 포트에. 지금 에스메랄다는 분질을 많이 하죠. 이렇게 있고, 2두짜리도 있고, 네, 1두짜리도 있고, 2두짜리 싫으신 분은 1두짜리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2두짜리 있고, 1두짜리 있고. 에스메랄다 한 포트에 10,000원입니다. 둥근잎빛이 유리되는 한 포트에 5,000원입니다. 엄청 얼굴도 많고요. 금으로 나온 애들도 있고, 이렇게. 네. 둥근잎빛이 유리되는 큰 데다 갖다가, 네, 심으시면 금방 커집니다. 이렇게. 네. 5,000원 한 포트에. 자, 핑클루비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갖다가 묵히셔야 돼요. 얘들은 농장에서 들어온 거라. 자, 핑클루비는 한 포트에 5,000원입니다. 자, 따글따글하게 굳혀, 이렇게 밥도 많고 갖다가 또 키우시면 자구가 또 나올 겁니다. 핑클루비는. 자, 핑클루비 5,000원. 자, 미니바도, 미니바 한 포트에 5,000원입니다. 8cm 분해가 있고요. 작죠? 미니바는 원래. 네. 자, 하트 초이스 8,000원입니다. 하트 초이스 8,000원. 8cm 분해가 있고요. 하트 초이스 8,000원. 다음, 맥클린. 네, 새로 들어온 맥클린이라고. 저도, 얘네들은. 네, 맥클린. 네, 10,000원입니다. 네. 한 포트 8cm 분이에요. 자, 네인스타처럼 10,000원입니다. 네인스타도 엄청 물들면 이쁘죠? 이렇게 네인스타처럼 10,000원씩. 자, 아리엘입니다. 아리엘 생얼 2두짜리인데요. 10,000원씩입니다. 아리엘 이렇게. 아리엘은 네, 굳혀지면 정말 이쁘죠? 많이 굳혀진 것 같습니다. 아리엘 10,000원씩입니다. 나나코미니 8,000원. 나나코미니가 네, 이렇게
네, 자구 많이 나오죠? 안에서 나나코미니는 키우시면 자구 많습니다, 이게. 네, 8,000원이고요. 자, 그린 에메랄드 금입니다. 16,000원입니다. 그린 에메랄드 금, 16,000원. 하나는, 얘는 얼굴이 큰데 3개밖에 없고요. 얘네들은 5개, 얘는 6개. 네. 그린 에메랄드 금, 16,000원입니다. 자, 원종 프리티가 오랜만에 나왔네요. 8,000원입니다. 원종 프리티 8,000원. 얘는 10cm가 정도 넘을, 분이 10cm 좀 넘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원종 프리티 8,000원. 자, 노우철아입니다. 6,000원. 노우철아는 엄청 싸졌네요. 이렇게 큰데? 네. 노우철아 6,000원. 제 한땜 좀못 됩니다. 네, 이 정도 사이즈.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요. 자, 노우 6,000원. 네. 이렇게. 이쁜 옷을 먼저 선별해서 골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노우철아. 자, 뮬리입니다. 뮬리. 뮬리도 정말 이쁘죠? 자, 12,000원. 한 포트에 10cm 분입니다. 네, 작은 포트가 아니에요. 뮬리. 이렇게. 전부 다 얼굴이 뮬리는 많습니다. 12,000원. 자, 얘는 특이하게 생겼는데 저도 처음 본것 같습니다. 네벌 루션입니다. 네벌 루션. 네. 이름이 좀 적기가 힘들 거죠? 네벌 루션. 네, 8,000원. 한 포트에. 특이하게 생겨서 대품으로 키워놓으면 멋질 것 같아서 제가 네, 시켰는데요. 네, 한번 키워보셔요. 네벌 루션. 8cm 분에 갔습니다. 자, 니콜 군생입니다. 니콜. 니콜 군생 2만원입니다. 여기 뒤에 거는 좀 굳혀져 갖고 작은데요. 2만원짜리가. 니콜이 비싼가? 네. 요거 제일 이쁘긴 하네. 네, 니콜 군생 2만원입니다. 자, 엘렌 군생입니다. 엘렌 군생 2만원. 엘렌 이렇게 생겼어요. 3두씩 돼 있어요. 3개밖에 없네요. 자, 노빈입니다. 6천원입니다. 노빈. 네. 자, 자세하게 작아요. 6cm 분에 가 있어요. 노빈 6천원. 자, 오늘 바이솔 금이 들어왔습니다. 바이솔 금을 세탁기를 안 썼네. 바이솔 금은 16,000원에 갑니다. 네. 바이솔 금 전부 다 금입니다. 네. 자구도 많고요. 16,000원이 엄청 싼 거죠. 네. 자. 바이솔 금입니다. 16,000원에 갑니다. 자, 홍매화. 홍매화 8,000원입니다. 홍매화는 좀 굳혀져야 돼요. 농장에서 와가지고 프릿프릿합니다. 가다가 안 떨질라나 몰라. 이렇게 10cm 정도 분해가 있어요. 큰데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자, 홍매화 8,000원입니다. 자, 다음 나우톱입니다. 얘도 대품으로 크죠. 6,000원입니다. 나우톱 지금 저희 매장에 물을 줘가지고 안에가 물이 들었어요. 네, 물 털어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나우톱. 예, 물로 같이 비슷한데 얼굴이 조금 네, 오글오글하죠? 나우톱. 자, 6,000원입니다. 미니 염자 한 포트에 10,000원입니다. 자, 미니 염자 아직 색이 많이 안 들었죠? 네, 물을 줘서 그래요. 우리는 농장에 다 같이 물을 줘 버리니까. 네. 미니 염자 10,000원씩입니다. 자, 매그넘 갑니다. 매그넘이 2만원짜린데요. 오늘 특가로 하나씩 15,000원씩에 드리겠습니다. 매그넘이 물들면 정말 이쁘죠? 자, 이렇게 해서 2만원짜리 15,000원에 드립니다. 자, 땅 10포트 있습니다. 아홉, 열, 열하나? 열하나 있습니다. 아, 매그넘 여기도 있구나. 매그넘이, 땅 12포트. 오늘 2만원짜리 15,000원에 갑니다. 특가로. 자, 노시아리아. 노시아리아 한 포트에 8,000원. 좀 추위에 강하죠, 노시아리아는. 옛날에 이 정도면 15,000원 정도 간것 같습니다. 많이 내렸어요. 8,000원. 얘는 통과고. 자, 노레바스 철화입니다. 노레바스 철화 10,000원씩에 갑니다. 한 포트에 이렇게 밥도 좋고,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네, 물이 들어야 이쁜데 아직 물을 몇번 여름 지나서 몇번 줬더니 물이 빠졌어요. 자, 노리마스 천하 10,000원씩에 갑니다. 자, 얘는 크라시엔 나이엔 10,000원입니다. 한 포트에.
철한데요. 이렇게 얘는 무거워서 뽑히네. 자, 그라신 라이언 철아 만원에 갑니다. 얘는 파란데 엄청 좋죠. 자, 파텔 철아 12,000원 갑니다. 파텔 철아 얘는 두 개로 나눠서 심어야 될 건데, 아니면 오구려서 심든가. 파텔 철아 12,000원 대박크죠. 한 뺨도 크고 되고, 얘 이렇게, 네, 얘도 이렇게, 네, 파텔 철아 12,000원 갑니다. 자, 누페스트리 금입니다. 네, 5,000원입니다. 네, 누페스트리 금 짱짱하니 좋습니다. 제가 작년에 가져온 것이라 매장에서 좀 키운 것들이라, 얘는 얘도 합식해서 여러 포트 심어야 이쁩니다. 누페스트리 금 5,000원 한 포트에. 자, 블루엘프 갑니다. 한 포트에 6,000원입니다. 블루엘프가 이렇게 자구도 많이 있는 애도 있고요. 자, 6,000원 갑니다. 자, 델타포스 갑니다. 델타포스 한 포트에 7만원인데요. 오늘 요거 6만원에 갑니다. 6만원. 만원 할인해 드릴게요. 사이즈는 제가 손 요렇게 큽니다. 델타포스 두 번째. 세 번째는 자구가 하나, 두 개 나왔고요. 네 번째도 한엽으로 이쁘네요. 자, 요렇게. 자, 델타포스 6만원씩에 갑니다. 홍작 갑니다. 홍공작 한 포트에 6,000원입니다. 물도 이쁘게 들었고요. 홍공작 목대가 크게 두껍게 키워놓으면 정말 멋집니다. 홍공작도. 자, 시모야마 콜로라타 2만원짜리인데요. 시모야마 콜로라타 오늘 15,000원에 갑니다. 분갈이 해놓으면 엄청 커져요. 지금 분이 작은데 제가 분갈이를 안해서 얘는 10cm 분입니다.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네, 시모야마 콜로라타 15,000원에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스프레드 마리아 철화, 온통 철화예요. 네, 단가가 15만원 되어있네요. 자, 오늘 3만원 이하에서 12만원까지 드립니다. 자, 12만원. 자, 얘는 한스봉황. 네, 한스봉황 한 포트에 3만원인데요. 오늘 2만원씩에 갑니다. 전부 다 2만원씩. 3만원짜리 2만원씩에 갑니다. 한스봉황. 네, 키워보시면 물이 엄청 이쁘게 들어요. 지금 물 빠져서 그렇죠. 네, 한스 봉황 한 포트에 2만원에 갑니다. 자, 네임보우처럼 엄청 이쁘게 물들었죠. 네임보우입니다. 네임보우. 아, 네임보우 철학 아니고 네임보우 염자입니다. 자, 물 제일 이쁜 걸로 이렇게 들어요. 네임보우 염자 5,000원씩입니다. 한 포트에 5,000원씩. 제가 이거 없어서 작년에 못 팔아가지고 농장에 남은 거 싹 쓸어왔어요. 작년 봄에. 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집도 물들이고 있는데 지금 물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엄청 이쁘게 물듭니다. 네임보우 염자 이렇게 물이 이쁘게 들어요. 무지개 색깔 나죠. 네, 이 시중에 없는 네임보우 염자입니다. 일반 시중에는 이 네임보우 염자가 없습니다. 자, 한 농장에서 수입해와서 가져온 것이라 제가 간 농장에가 거기만 있어요. 이렇게 이뻐요 색깔이. 자, 네임보우 염자 5,000원입니다. 자, 커트입니다. 커트가 3만원이죠. 자, 2만원에 갑니다. 네, 얘는 한 12cm, 11cm 그 정도 됩니다. 한 포트에. 네, 이 커트도 시중에 없을 겁니다. 아마 처음 본 품종일 거예요. 커트. 자, 2만원에 갑니다. 자, 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얘는요 6만원인데 제가 오늘 5만원에 쏩니다. 얘도 이름이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아마 아실 분은 아실 겁니다. 5만원씩에 갑니다. 6만원짜리예요. 자, 작년에 나비닷 만원씩에 팔았는데요. 올해도 만원씩. 작년에 네, 요렇게 이게 오그라져서 이렇게 하면 완전 이렇게 오그라져서 작년에는 그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지금 물 줘서 지금 피어졌어요. 나비닷 만원씩입니다. 자, 자, 꽃피는 염자입니다. 자, 15,000원에 갑니다. 꽃피는 염자. 완전 큰 것도 저희 4만원을 팔았는데 얘는 15,000원이면 대박 크죠. 꽃피는 염자인데 요거는 꽃이 이렇게 이뻐요. 꽃 전부 다 피고 있어요. 네, 얘는 안 피네. 얘는 왜 안 패지?
자, 얘는 또 한밭꽃처럼 핍니다. 자, 얘는 물이 들어갖고 꽃이 안 피고요. 얘네들은 좀 파란데 꽃이 두 개 엄청 많이 피네. 15,000원씩에 꽃 피는 염자 팝니다. 봐요. 콜로라빈 철아, 네, 10,000원입니다. 콜로라빈 철아, 10,000원. 콜로라빈 철아는요, 엄청 컸네. 네, 이렇게 물이 이쁘게 듭니다. 철아 좋아하시. 엔젤링, 10,000원입니다. 엔젤링, 10,000원입니다. 엔젤링. 엔젤링입니다. 목백, 좋죠? 네, 요렇게. 엔젤링 10,000원입니다. 자, 펜지철아. 네, 얘는 펜지철아는 엄청나게 크죠? 20,000원씩에 판매합니다. 20,000원씩. 화분은 빼고 펜지철아만 갑니다. 자, 나나온 쿠미니가, 자, 이거는 화분 빼고 12,000원. 화분이 5,000원짜리, 6,000원짜리에 심어졌습니다. 화분까지 18,000원에 갑니다. 하나, 둘, 세 개가 이쁘고, 얘는 안 이쁘네. 자, 18,000원씩에 갑니다. 화분까지. 자, 아드론 미쳐스, 네, 스피. 이건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작년에 몇 개밖에 안 났는데, 15,000원인데 올해는 이렇게 풍성하게 다 나왔네요. 아드론 미쳐스 특이하죠? 특이종이에요. 네, 15,000원. 그 다음에 인디안 곰봉 5,000원입니다. 자, 인디안 곰봉 5,000원이고, 네, 얘는 꽃이 이쁜 피치로한데요. 3,000원씩 한데 얘는 꽃이 다쳐서 안 탈 것 같고 통과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좀 많이 찍었는데, 네, 저희 농장에 오시면 또 다른 거 말고도 엄청 많이 있는데 제가 다 택배 보내기가 힘든 것들은 제가 안 찍고 있습니다. 자, 영신다육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